안녕하세요. 창업준비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이디어 상품이면 아이디어 상품인 제품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석 밴드라는 제품인데 그냥 손목에 찰수 있는 자석이에요. 현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제품이고 뭐 가정에서 뭐 간단하게 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일단 돈이 한 2,000원밖에 안 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.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게 되면 택배비가 제품값보다 비싼 그런 제품인데요. 일단은 뭐 근처 철물점 가면 이제 파시는 곳도 있고 안 파는 곳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사실 현장에서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품이 아니고 가정에서 쓸수 있는 간단한 제품이라서 일단 제가 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제품인데요. 말 그대로 그냥 팔찌로 낄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금액 2,000원 정도고요. 이제 사용 예가 이렇게 나와 있죠. 기능도 이게 다고요. 근데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아마 적당히 쓸모가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. 일단 금액이 2,000원이라서 정말 저렴하고요. 일단 제가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차보도록 할게요.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케이스를 뜯어봤는데 일단 찍찍이에요. 일단은 좀 많이 조잡하긴 조잡한데 팔목에 차게 되면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손목에 맞게 찰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차서 쓰는 건데 이게 참이 자석이 좀 가로로 나왔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아요. 이게 손목이 좀 불편하네요. 일단 자석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석이 되게 세요. 참 별거 아닌 제품인데 아이디어 상품이죠. 이렇게 드릴을 잡고 쓰시다가 보통 이제 손에 쥐고 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에 놓고 하시잖아요.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떼서 붙이고 쓰시고, 박았으면은 또 하나 떼서 붙여서 쓰시고, 2,000원 값 정도는 할것 같네요. 일단은 자석 같은 부위가 좀 자석이 세서 잘 붙어 있고요. 뭐 피스가 떨어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. 일단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지만 일단 금액이 2,000원이니까요.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케이스는 좀 많이 견고합니다. 뭐 바닥에 떨어진 건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해서 깨질 물건 같진 않습니다. 그냥 플라스틱 왁구에다가 자석 하나 박아 놓은 건데 참 아이디어 상품 괜찮네요. 오늘은 요 자석 팔찌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. 금액이 2,000원 정도고 일반 철물점에도 아마 금액이 저렴해서 많이 구비해 둔 데가 많을 거예요. 한번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촬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